자동차 폐범퍼 페인트 도장 박리가 99.9%입니다. 박리가 확실합니다.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자동차 폐범퍼 분쇄품으로 도장을 박리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박리제를 교반기에 넣고 40분 동안 교반을 한 것으로 교반기에서 꺼내는 박리된 제품입니다. 박리된 제품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온도는 30에서 35도로 30분 교반하면 충분합니다. 폐범퍼를 분쇄해서 도장을 박리하는 업체에서 교반기에 넣고 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박리가 안 된 것만 가져와서 병에 넣고 박리 테스트를 하는 영상입니다. 페인트 도장 박리제에 넣고 30분 후에 꺼내서 도장이 잘 박리가 되나를 확인해 보는 영상입니다. 박리가 다 된 것들도 있네요. 범퍼 도장 박리하는 회사에서 박리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도장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영상과 같이 도장이 흐물흐물해 진 것이 보이네요. 이것을 나무 젓가락으로 밀어보는 것입니다. 네, 도장이 잘 지워지네요. 이 정도로 도장이 벗겨지면 교반기에서는 더 쉽게 박리가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빨간색도 거의 다 박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개발한 박리제에서는 확실하게 박리가 됩니다. 도장 제거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박리를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박리가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수입차 범퍼를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페인트 도장을 박리해서 다시 재도장에 사용하기 위해 샘플을 보낸 것으로 이런 종류의 도장은 박리제에 침전을 해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의 밀도도 좋고 접착력도 뛰어나 페인트가 다 녹은 상태인데도 외관상 보기에는 전혀 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이쑤시개와 면봉,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 박리가 잘 됐나 확인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기에는 전혀 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나 저희가 개발한 박리제의 효과가 뛰어나 정말 쉽게 박리가 됩니다. 박리제, 용해제, 분리제, 제거제, 약품 개발해드립니다. IR&D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